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 주시옵소서. 이 생명들 속에 기적을 주시고, 이 생명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전사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만이 그 가정에 구원이 말지어다. 그 가정에 놀랍게 깨어날지어다. 모든 사단마귀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멍에는 부러져버릴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가 산산해 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버지라며 우리 코프성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이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의 특별히 코뿔소 용사들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부모 형제들 모든 아버지라면 그 사랑하는 눈빛이 닿는 그 권속들마다 손을 아버지라며 터치하는 그런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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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샬롬 샬롬. 네. 아, 드디어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 언약 순례 기도 원정대 여행 일정이 순례 일정이 어제 밤에 끝났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쓰러진 줄 모르겠어요. 너무 잠을 거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또 시차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원들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많이 못 주무시고 저도 뭐 세네 시간도 채 못 자고 일주일 하다 보니까 긴장이 이제 다 보내드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이제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코프스 패밀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냐면 주중에는 코프스 목사 이스라엘 한 바퀴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 이런 준비되고 샤밧 그러니까 주말에는 유대인 교회 사역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교회는 샤밧 때만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도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나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 온 열방의 코프스 용사들이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속히 이루소서 하고 우리 중보하는 그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언약을 이루소서 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통곡에 가서 기도하고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특전사를 이제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는데 이게 시스템상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성현 PD 또 현우 PD 그리고 또 우리 또 한별 전사님 이렇게 우리 그 1차적으로 왔던 코프소 기도 원정 대원들이 이거를 이제 잘 해나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영상을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렇게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강력한 그런 그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 또한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대원들이 다 도착해서 이제 마침을 풀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또 호주
또뭐 두바이, 뭐 그리고 뭐 스위스, 이렇게 그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길이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도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 콥소TV는 이스라엘도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라고 해서 유대인 목사님들 사이에도 유명하겠지만 우리 한인들 공동체에서도 그것은 특별한 공동체다. 콥소TV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대인 사역 안에서도 그렇고 또 한인들 이런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TV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역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또 전달할 거예요. 여기저기 전달하고 그리고 이루어드리고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갈릴리 가야 됩니다. 또왜 갈릴리 갔냐면 에스터 PD? 왜 갈릴리 갔냐면 제가 그 여행을 막 이끌고 가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두고 온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찾으러 가야 돼요. 갈릴리 몇 시간 되냐면 3시간 가야 돼요. 그리고 3시간 와야 돼요. 하루 종일 제가 오늘 지금 아침 간단하게 먹었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출발합니다. 갔다가 오면 오후 늦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갈릴리를 코프스 목사 한번 더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코프스 패밀리가 아프지 않도록 지금 환자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코로나 걸리신 분이 네분 걸렸는데요. 이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우리가 목사님들 위해 목사님들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통곡예배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통곡예배 가가지고 기도해.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기도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 코프소 용사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국 우리 성도님 두 분이 걸렸잖아요. 아니 한 분만 걸리고 한 분은 어머니인데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로 남았는데. 우리 또두 분이 또 남게 된 이유가 한 분은 상담가예요. 해병대 상담인데 김 집사님은 해병대 상담가인데 해병대를 아이들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을 위로해 주라고 상담하시는 집사님을 남게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주김, 두바이의 미주김 있잖아요. 미주김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미주김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못하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근데 미주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 김현실 집사님, 김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우리를 남겨준 이유를 알겠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주고 우리를 선택해준 것 같아. 이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시나. 그냥 속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절반은 여행을 했으니까 절반 3일 동안 남아가지고 통곡역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면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다 버스에 탔으면 아마 절반은 다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조치가 잘 돼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잘 했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또 함께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갈릴리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밤 작전식 기도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 샬롬! 땡큐 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 마라나타!